또 아 이렇죠. 어 네, 이거 기분 좋은 불발인데요. 너무 아프죠. 네. 세게. 이거 BDD가 여차하면 순간이동 탈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뒤로 물러났었거든요. 이것 때는 빼고 네. 이제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죠. 순간이동 빼고. 네, 순간이동 일단은 빼고 라이파 뒤쪽으로 탈출. 네, 도망을 가버리면은 네. 이러면 미드라인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쪽으로 이동한 것도 있으십니다. 어? 돌아가고 있고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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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라스칼 시원하게 칩니다. 연달. 또 한 번 더. 우딜과 근처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딜 거리가 좀. 네. 이거 근데 붙잡으면은 네. 일단은 붙들렸고요. 네, 붙잡으면 우딜 오거든요. 어, 시간. 우딜 피너 뛰면 마이볼 뛰는데. 어, 음파 맞으면. 그래도 여기서 이틀을 갈 뻔했어요. 진짜 갈 뻔했어요. 와. 커버 같은 이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탑 딴 것 같은데? 나라팔이 있어. 절로 박수가 나. 또 웨이브도 엄청 탄 느낌도 있었나? 어? 피너시 전멸이 없거든요. 이럴만! 음파 맞았어요. 아니 기동력을 라스트 바로 패밀이라서 이거는 또! 역사에 또 킬 먹었어요. 동시에 듀오가 완전히 재미나게 두드려준다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바루스가 저럴 때 딜면 당황. 평화가 함께할 수. 평화가 함께할 수 있나요? 평화가 함께할 수 있어요? 와 이거 와 이거 감탄. 평화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와 젠지. 스피디한 젠. 예, 이거는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넘어옵니다. 나르도입니다. 어 각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데미 장식을 다 꽂았어요. 용과 사클로시 부패 사슬. 리치가 나르! 대박? 리치가 나르! 토스도 왔어요! 잡았어요! 일단! 좋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 약간 구속전 도! 눌러! 아니 도! 아니 도! 라스칼 한번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코고모가 딜하면서 올라왔어! 후우! 예! 이걸 리치 꼬리로 밀려봐서 핑퐁이 됐어요? 야 이거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이제 당분간은 미드를 중심으로 수성을! 오, 네, 사슬!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룰러가! 야! 덧담! 덧담! 자기 개발 툼을 기가 막히게 응용해서 어! 그리고 뒷전면! 발로 차면서 라스카는 탱커나 지교선을 쓰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안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 사슬? 응용 능력이 없던 답을 만들었네요. 네! 키시아 10만뷰로는 뭐 어떤 걸 할 수도 없었고 라스칼과 BDD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치 파겠어요 위치 파겠어요 근데 이러면은 본드 쪽은 어? 어? 드래곤! 드래곤! 먹고요? 올렸죠? 그리고 세트! 들어가요 지금! 가르마죠? 라스칼도 밀었고요! 시점이 좀 아쉬웠지만 우와! 바로 컷 밀었어요! 블레드가 잘 밀었죠? 그리고 리신 지금 리신이 웬만하면 안 죽어서요 완전 프리하게 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아, 자 그럼 이게 용싸움을 빌미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 예측 못한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클리드가 일단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습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가기 좋은 게 아니라면은 네. 토스하다 가고 본인이 죽으면은 마무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사슬을 꽂았고 대장신 낙살 뒤로요. 이거 볼이 좀 괜찮다. 볼이 나 한번 더 물러났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이거 토스들이 밀어내 있으면 클리드 안쪽에 안 잡혔고요. 근데 여기서 코코모가 지금 바로 딜할 수 있는 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끝까지 볼까요? 디디디가 좀 칸을 잘 까주긴 했죠 오 얘도 미어 코그먹 물러와서 때리기라고 미어 코그먹 이러면 영혼을 지금 네 이거 드래곤 먹어요 이러면 그리고 리치가 코그먹 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끝까지 코그먹 전멸은 아니겠네요 빨려 들어간 변수는 있습니다 코그먹 이쪽이 되었네요 그렇죠 앞라인 잡아주고 아래쪽 위에서도 위쪽 정글로 필드 이제 포탑을 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좁은 지역 좁은 지역 네 루페 사슬 룰러가 한번 흘러냈습니다 점점 벽이 오거든요 룰러가 이거 결국 잡혀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일단 기존 사찰은 BDD까지 잡아버립니다 농심 레드포스 와 자 그 후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말씀하신 아지르의 생존력 아지르 플레이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기서 존양 활용되는 위치나 상황만 살짝 불안하지 않나. 근데 침착하게 뒤, 전멸 그리고 신기루로 날아갔고요. 와. 근데 2차 이니시가 들어가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코모가 바로 딜 지원이 안 되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딜을 좀 뒤늦게 해보긴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킬로 연결되는 그림도 아니었고 그리고 약간의 위화감이 드는 이 장면. 어? 죽었네? 죽었어요. 마무리. 그 후의 상황도 젠지가 기분이 나빠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몰리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살살 코그모 디다 타이밍 드리블 해주고 버프 꺼지면은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코그모 버프 끝나자마자 아, 바로 리치가 그래 피넛이 계속 막아주는 거 진짜 당한 입장에서 엄청 짜증났겠네요. 제대로 틀어막았죠. 네. 이러면서 나르가 더블킬까지 완성. 진격 때문에 지금 내각이 하나 둘씩 다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데 한번 버틸 수 있는 BDD가 뒤덮어서 가능한가요? 해본 것 같은데요. 나로 뒤에 밀었고 이게 각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얻어맞고 탈출해요. 실제로 이게 그냥 뒤집고 나오기에는 옆에 지키는 아지르가 너무 매서워요. 고리의 아지르 지금 4천이 쌓이고 있거든요. 아니 고리 진짜 농심을 뭔가 완성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BDD를 상대로 아지르로 아지르를 억지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쌈 열어보려고 위치를 잡아낼 수 있다면 룰루 죽었어요. 아 룰루가, 룰루가 죽었으면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날 만한 것 같죠. 와 근데 그리고 일단 딜러들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BDD 룰러 마무리 그런데 일단 다시 하나 넘어쳐요. 그래도 네. 근데 넥서스 오픈 넥서스를 점사 나르가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넥서스의 체력 줄어요. 넥서스의 체력 줄이라는데 체력이 줄거든요. 나스카스 왔다가 넥서스 힘든데 넥서스 방해를 와 지지. 아래서 먼저 클로 붙여놨어. 리신킹만 생각해. 아니 많아 이거. 아직 좀 줄게. 리신킹만 생각해. 아이나 공생. 애들아 리신킹. 리신킹 맞췄어. 내가 건다 건다. 아 이러면 상관없어. 야 아이나 부터 볼게. 빼면서 한번 빼. 얼마나. 아 한타봐. 잡고 끝내면 돼. 나 맞을 수 있어? 야 태우야. 집중하세요. 태우 살려야 되긴 해. 이거 천천히 하자. 타워 좀 치면서야겠다. 나 그걸 내가 받을 생각도 해야 돼. 아니 카이팅해. 나도 해봐. 카이팅해. 집중하세요. 나 일신 동이야. 나 때릴게. 타워 치면 끝날 듯. 아 코그모 더블 빠지고 치면 돼. 코그모 더블 빠지고. 나를 치면 돼. 나를 치면 끝나. 와 나 마지막에. 어 야 죽었어. 태우야 괜찮다.